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감정가 13억에서 최저가는 반값 금액 49% 6억 5천만 원에 오는 8월 14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최저가 6억 5천만 원은 거의 땅값이라고 봐도 되는 현황으로 오늘 물건 금액적인 메리트가 상당한 물건인데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이번 물건은 인근으로 약 3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지적 호재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현황입니다.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 지하철 중앙로역까지 직선 거리 800m, 도보 12분의 거리로 대전 시내와도 가까운 입지인데요. 전면은 대리석 마감으로 깔끔한 현황이며 옆면과 후면은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식의 건물로 아직 준공 10년이 안 된 현황이며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 임차 수요에는 상당한 플러스라고 보여지는데요. 층별 현황은 1층 근생 한겨울실을 비롯하여 2층과 3층은 구조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1.5룸 두 가구, 투룸이 한 가구의 현황이며 4층은 원룸 한 가구, 3룸 주인 세대의 현황으로 실거주도 가능한 물건인데요. 주변으로는 오늘 물건과 비슷한 현황의 다가구 및 9억 주택이 밀집한 현황인데 오늘 물건은 영상으로 확인하셨듯이 주차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중 주차로 총 7대의 현황이고 인근으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골목길인 점도 감안을 하면서 오늘 물건 전체적인 현황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건 정보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하시죠. 먼저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9467,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15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98.2평, 건물 면적은 131.68평이고 감정가는 13억 3768만 1960원, 최저가는 49%, 6억 5546만 4천원을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8월 14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7억 1,604만원, 평당 918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평당 449만원, 건물 감정가 6억 2,163만원, 평당 474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평당 232만원의 현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물건 최저가는 6억 5,500만원, 토지 감정가가 7억 1,604만원으로 잡혀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1층 주차는 총 7대의 현황이고 1번, 2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까지 모두 이중 주차의 현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엘리베이터실 그리고 여기가 계단실이고 안쪽 편으로 해서 이중 근생시설 사무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면적상 봤을 때는 1.5룸이나 2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 물건 2층, 3층 구조는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호실은 원룸의 현황인데 주방과 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원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호실은 1.5룸이죠. 거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세 번째 호실도 원룸의 현황인데 방과 주방이 분리가 된 분리형 원룸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실은 거실과 방이 분리가 된 1.5룸의 현황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호실이 여기 2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거실을 중앙으로 방이 양쪽으로 두 개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2층, 3층 전체적인 현황은 원룸 두 가구, 1.5룸 두 가구, 2룸 한 가구의 현황이고요. 마지막 4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 3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방은 총 3개의 현황이고 안방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원룸의 현황인데 2층, 3층과 구조가 동일한 분리형 원룸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주변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인데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는 대전 세무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길 건너편으로는 더샵 리슈빌 그리고 해모루 해링턴까지 모두 신축 아파트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달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중구청이고 옆쪽으로 해서 성심당 본점은 바로 여기 그리고 앞쪽에 있는 중앙로역까지는 오늘 물건에서 약 800m 정도의 거리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대전역이 배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해서 서대전역까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여기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코너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으로 해서 비슷한 현황의 실거래가 여기 안쪽편으로 21년 5월 달에 거래가 한 건 있네요. 대지가 96평, 연면적 170평, 2017년식 5층 건물인데 매매가 12억 1,500만 원, 평당 금액으로는 1,2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편으로 해서 22년 6월 달에 대지가 201평, 연면적 207평, 2014년식 4층 건물이 매매가 12억 4천만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조금 더 오늘 물건에서 여기 한 블록 옆쪽인데 이 물건이 2023년 4월 달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대지가 68평, 연면적 120평, 2016년식 4층 건물 매매가 8억 9,800만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으로는 1,300만 원 정도이고 오늘 물건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중개매물 월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룸부터 살펴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0에 월 32만원, 관리비 3만원 별도로 있고 연식은 2011년식 건물인데요. 내부 한번 살펴보시면 2011년식인 걸 감안하시면서 내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2015년식이기 때문에 이 물건보다는 현황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36만원, 관리비 3만원 별도로 있고 2017년식 건물이네요. 오늘 물건보다는 연식이 조금 더 괜찮은 현황인데 이 물건 내부 한번 보시면 확실히 아까 보셨던 2011년식보다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이 물건이 월세 36만원이고 이제 1.5룸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 2012년식 건물인데요. 내부 한번 보시면은 전형적인 1.5룸 미니투룸의 현황인데 2012년식인 걸 감안하시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괜찮은 1.5룸 보증금 1,000에 월 50만원, 관리비 4만원 별도, 2021년식 거의 신축급 건물이네요. 이 물건은 가벽을 활용한 1.5룸인데 확실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 50. 그리고 오늘 물건 주인 세대 3룸이 배치가 되어 있죠. 이 물건이 3룸의 현황인데 월세가 보증금 3,000에 월 10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보면은 2,000에 120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높게 시세가 잡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상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낙찰가는 8억 원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8억 원은 저희 예상 입찰가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기타 명도 3% 잡아봤습니다. 2,4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원룸 5가구 35만 원씩 175만 원, 보증금은 300 기준, 1.5룸도 5가구죠. 45만 원씩 225만 원, 보증금은 500 기준으로 잡았고요. 2룸 2가구는 60만 원, 총 120만 원. 보증금은 500 기준, 3룸은 80만 원 정도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기준이고요. 그래서 총 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임대 수익은 600만 원, 연 임대 수익으로 환산 시에는 7,2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낙찰가 8억 원 기준 신탁 대출 85%를 적용한다면 6억 8천만 원, 이자 5.2% 적용 시 3,530만 원의 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임대 수익에서 이자 3,530을 제한다면 실제 연임대수익은 3,670만원, 월임대수익은 305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낙찰가 플러스 비용 8억 2,400, 대출 6억 8천을 제한다면 투자금은 1억 4,400만원, 실제 임대 세팅이 모두 맞춰진다면 보증금 5,000만원 제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투자금은 9,400만원, 연임대수익률은 38%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예상임대수익 지금 본인의 예상 입찰가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주인 세대 402호 보시면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준, 투룸은 보증금 7천에 월 15, 월 5만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호실들은 모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 없고 말소 기준 권리 당시 설정일 2015년 최우선 면적금의 범위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6년 7월 26일 현 소유자분께서 실제 9억 2천만 원에 실거래를 하신 현황이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3억 3,700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거래가 시세 때 확인하셨던 인근의 2023년 4월 가장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진 그 물건이 평당 1,300만 원 정도였고 오늘 물건보다는 조금 더 현황이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늘 물건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적용을 한다면 약 9억 3,600만 원 딱 2차 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중개 매물로 등록 및 거래가 가능하려면 9억 초반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 2차 금액은 시세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3차 금액인 6억 5,500만 원 시세를 9억으로 잡아도 약 2억 5천만 원 가량은 저렴한 현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회차 반값 금액에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차가 총 7대의 현황이고 오늘 물건이 있는 인근으로는 다가구 및 9억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는 지역인데 물건 자체에 있는 주차도 7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물건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